두 종이 다 지방으로 가요. 그래서 나 살찐 게 아니라 부었다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찐친 여러분. 하체 마스터 재활의학과 전문의 성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아리 부종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네. 저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겨울이라서 레깅스에 롱부츠 신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종아리가 더 두꺼워진다. 그 롱부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발 자체가 좀 딱딱하고 종아리 위쪽 단이 또 꽉 낄 수도 있고 앞뒤로 이렇게 찡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불편하고 아플 수가 있어요. 끼는 레깅스라든지 특히 이제 사타구니를 너무 조여지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오금 있는 데를 너무 타이트하게 눌려주는 그런 롱부츠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미니스커트는? 차가우니까 혈액순환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정맥의 상태를 나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미니스커트는 종아리 부종이랑 부은 거랑 그냥 살찐 거 근육이 많은 거 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저는 되게 쉽게 구별하죠. 초음파로 딱 떼면 돼요. 저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병원에 안 가시더라도 내가 이거 부종인지 뭔지 알고 싶은 분들은 보호만 되면 다 다리가 두꺼운 것 같다, 이건 부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까치발을 들 때 뒤에 보이는 근육 형태가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두드러지지 않으면 지방형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가 않고 까치발을 들면 근육이 남자처럼 빡빡 붙이는 것 같다, 이건 이제 근육형이라고 보시면 맞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본인들이 살이 쪘다는 걸 인정을 안 하세요. 부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부종이 다 지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종 있는 환자들을 초음파를 딱 대보면 근육 밖에 지방이 있고 그리고 피부가 있잖아요. 이 지방층에 수분이 이렇게 있는 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지방과 부종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혈관에서 수분들이 빠져나오면은 근육이 가는 게 아니라 지방층에 쌓인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냥 난 살찐 게 아니라 부었다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아리 부종은 왜 생기는 거예요? 정맥도 근육으로 감싸 있어요. 평활근육으로. 근데 이 정맥의 벽이 좀 부실한 사람들은 이게 올라가는 스피드가 느려요. 역류까지는 아닌데 되게 천천히 천천히. 그러다가 계속 이제 앉아서 컴퓨터 하다 보면은 그럼 이제 안 그래도 정맥의 벽이 별로 아주 단단하지도 않으신데 천천히 올라가니까 이 정맥에서 혈액이 밖으로 이제 새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생리적 부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부종이 꽤 많은 편인데 아시아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논문에도 보면 서양 여자들은 이 정맥 혈관 벽이 좀 두껍다고 되어 있어요. 덜 붙는다고 해요. 아무래도 동양 여성분들이 좀 정맥을 싸고 있는 평활근이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죠. 부종이 있는 분들한테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종약이 많은데 네.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요? 하지정맥류 클리닉에 가셔서 한번 이 약을 이제 원장님들이 처방을 해주실 텐데 대부분 그 식물성 추출물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MPFF 계열의 약이 있어요. 식물에서 유래된 플라보노이드 성분 5가지를 모아놓은 약이 하나 있어요. 특별하게 어떤 효과가 있냐? 항염작용을 해준대요. 정맥이 피가 잘 안 올라가잖아요. 백혈구들이 자꾸 껴요. 백혈구가 끼면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그 염증 물질 때문에 혈관 벽이 새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항염 효과가 있는 약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MPF 계열의 약들이 정맥의 벽의 탄력성을 좀 유지시켜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 또 합성으로 만든 약이 있어요. 식물에 유래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어떤 유기체를 합성으로 만들어서 나온 메디아벤이라는 약도 있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약들이 대부분 다 부작용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있어봤자 위에 약간 좀 더부룩한 느낌? 그만큼 안전한 약이니까 베니톨, 메디아벤, 엔테론 그리고 일반 의약품인 센시아 이 네 종류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자기한테 맞는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약 말고 그냥 생활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네. 다리 좀 많이 움직이자. 많이 앉아있을 때 발목이라도 까딱까딱 하시고 또는 서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까치발 들어서 꽁발 들었다 놨다 해서 자꾸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켜 주게끔 그다음에 우리 너무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거? 물 많이 드시고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밑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목마를 땐 드셔야죠. 이 정도 생활습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아리 붓기 잘 빠지는 혈자리 같은 게 있나요? 혈자리는 아니고 한의사가 아니니까 종아리 마사지 하실 때 세 군데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종아리라고 할게요. 그냥 딱 세 군데 포인트. 여기 아킬레스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집에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종아리 한가운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짜주듯이
컵놀러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가셔도 되고, 무릎 뒤 오금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계속 마사지 하듯이 풀어주시면 일종의 그 대체요법 같은 내용이긴 한데 해부학적으로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좋으실 거예요. 지금 오늘은 병은 아니지만 어떤 생리적 부종,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이 이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리가 쉽게 잘 붓고 좀 눌렀을 때 쑥 들어갈 정도로 붓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내과적 진단을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통적으로 있던 부종이라면 지금 오늘 말씀하신 정도의 생활습관만 유지하셔도 되지만 어느 한쪽이 갑자기 부으면서 뭔가 손가락을 눌렀을 때 푹푹 들어갈 정도로 부은다 하시면 빨리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요걸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동안의 비결은 종아리 혈액순환에 있다. 동안은 얼굴 형태가 정해져 있죠. 동안의 얼굴들.